야,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야, 사과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너? 그 애하고 헤어지지 않는 한 넌 오늘보다 더한 꼴을 당할 거고 끝도 없이 추락해서 바닥까지 떨어질 거다. 업계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어. 야, 준순이!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고, 물론 힘들긴 해도 그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절대로 그 애랑 헤어질 수 없어. 참 대단한 사랑이네. 눈물겨운 사랑이야. 반갑습니다. 어, 어서 와. 그래도 어머니 어디 가셨나 봐요? 어, 윤정이랑 시장에 바람 쐬러 나가셨어. 윤정 씨랑요? 시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셔서 바람도 쐬고 그러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시죠 어머니? 그러게 말이다. 아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아 좋구나. 그쵸 그쵸 어머니. 역시 제 말대로 하시길 잘하셨죠 어머니? 너는 어쩜 그렇게 어머니 소리가 입에서 술술 그렇게 잘 나오니? 싫으세요 어머니? 아니 뭐 싫은 건 아니지만 뭐. 암튼 제가 어머니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군이 생기시는 거예요. 할머니 태클을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오케이 어머니. 그나저나 점심을 안 먹었더니 좀 배가 고프네. 엄마, 얘 너 점심도 안 먹고 우리 집에 온 거였어? 네. 아이고 얘가 지금이 몇 시인데. 아니 배고파서 어떡하나? 얘, 얘 우리 저기 조기 가서 순대하고 떡볶이 좀 먹자. 네 어머니. 살짝살짝거려. 감사합니다. 아, 아이, 뭐 어머니. 먹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입에 쏙 넣어드리니까 훨씬 맛있으시죠? 그래, 맛있다. 아이, 난 회장님 딸이라서 순대나 떡볶이 같은 거는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보네. 아유, 어머니도 참. 저희 엄마가요, 순대를 워낙 좋아하셔서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먹고 자랐어요. 어머님이 순대를 좋아하셔? 아이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뭐냐, 그 스테이크나 그, 그것도 뭐냐, 그 스파게티인지 뭔지 뭐 그런 것만 드실 것 같은데? 그건 다 설정이고요. 저희 엄마 그 돼지족발이나 순대나 이런 것도 진짜 잘 드시고요. 아, 그 선지국도 되게 되게 좋아하세요. 고삼 떨고 우아 떠는 건 순전이다 내숭이었구만. 근데 너는 도대체 우리 우경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니? 아유 어머니 참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하세요. 우리 우경씨야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다 좋은데 어디 하나 콕 집어가지고 어디가 좋으냐고 물으시면은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머니 도대체 임신하셨을 때 뭘 드셨길래 우경씨 같은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걔가 너나 지금 소쿠리 비행기 태우는 거냐? 아유 아니요 어머니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경씨 같은 아들을 낳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어? 아니면 특별한 태교라도 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참나.
우리 집은 너희 집만큼 돈도 많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어머니, 저 그런 거 정말로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우경 씨만 있으면 돼요. 우경 씨랑 함께라면요, 전 지옥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그나저나 그 너희 엄마 이 손가락에 낀 다이아 반지는 도대체 얼마짜리냐? 네? 아니, 나 저번에 너희 엄마 만나러 나갔을 때 은근히 쪽팔렸어. 예. 이번에 상견례 할 때는 좀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나가야 할 텐데. 아유, 아유, 어머니 뭐 그게 깔가지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 예. 오빠. 오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오빠가 제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해주시니까 전 꿈인지 생신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거야. 저, 우리 집에서 다쳤으니까. 단지 그 이유뿐이에요? 아, 그럼 또 뭐가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절 이렇게 극진히 살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뭔다고요? 왜 이러세요 정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너한테 욕한 거 사과할게. 용서해라. 실장님, 정말 바보 아닙니까? 나요, 실장하고 헤어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나 받은 여잔다. 실장님 말대로 실장님 싸우려 치고 반 여잔다. 근데 나한테 사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야, 촌순이. 나 돈 받았으니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귀찮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실장님, 자존심도 없습니까? 없어. 그딴 거 버린 지 오래됐어. 자존심 따위 생각했으면 다 버리고 집 나오지도 않았어. 우리 제발 이러지 말자. 너랑 나랑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 건데, 바보처럼. 너 가족들 걱정하는 것 때문에 잠깐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나 이해해.